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필리핀 최고의 헌터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만찬이에요. 만찬 지금 이거 스파게티랑 뭐 밥이랑 치킨 그리고 고기랑 해서 와 밥을 디너를 초대해 주셨고요. 이따가 뭐 재밌는 것들 많이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여기 위에 이제 도마뱀들도 있고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굿입니다. 굿. 우선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이게 밥이네. 오 라이스. 저 뭐야? 어? 걔한테 안 줬어.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김치야? 네 그냥 김치예요. 오. Will it be like this? 혹시 do you know 김치? Yeah. 오. 오 아시네. 오. Maybe want this rice hot. 저 개인적으로 이거 생선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생선을. 똑같네. 한국 생선 맛이 똑같아. 그냥 튀겼어. 어 이거. 예, 치킨. 아 치킨. 오. 치킨. 치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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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약간 진짜 훈제 숯불. 치킨. 치킨. 이게 훈제 숯불 맛이 납니다. 와. 머리는 좀 땀을 많이 흘려서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First time Korean. 진짜 다 먹었습니다. 야, 콜라까지. 아, 배불러. 아유, 고양아. 고양아 안 돼. 오 직구경. 와 진짜 배불러요. 지금 스파게티랑 닭다리랑 훈제랑 오 이거 뭐야. 여기 두꺼비 있다. 여기 있어요. 두꺼비 있어. 집에 이게 두꺼비가 있네요. 뭐 있어? 이게 닭이라파라고? 루디카. 루디카? 아, 산 루디카에서 오돈 더비스. 아, 오돈. 이게 오돈 더비스 루디. 야, 이거 물리면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와, 역시 헌터 집에는. 오. 클라스가 나네요, 여기. 야. 내가 팔아야 될지. 오. 깜짝이야. 물린 줄 알았어. 야. 팔라운드 있어? 아, 좀 작겠네. 와, 여러분들 이게 팔라니쿠스래요. 지금 큰 사이즈는 아닌데 진짜 현지에서 직접 차보신 거라고 합니다. 형, 이거 108. 우와. I have 11. 와, 저기 111. 하나 111. 기라파 111. 기라파 111mm. 아, 이건 108mm. 아, 108mm? 야, 손에. 케이스키? 마키타이? 마키타이죠. 우와. 야. 와. 장난 아닌데? 이게 112mm 기라파. 이게 또 산지가 똑같은 거야? 아, 똑같네. 와, 이런 거 진짜 한번 잡으면. 고야, 뭐에 대한 거 있지만. 아 여기 암컷이 있고 이게 다 암컷이고 여기에 지금 다 이게 수컷들이네요. 오돈이고 와 이 친구도 지금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오 100? 아니 100 몇이냐 이거? 사이즈 100? 사이즈 100. 이거는 모른데. 아, 야. Very strong. 호호. 야, 이거 90 후반이다. 90 후반에서 100 초반이다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진짜. 오, 이거 장난 아니야. 떡대가 그냥. 야,
근데 필리핀에 오시면은 이게 현지에 있습니다. 팔라완 쪽에는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 피메. 센스티브. 야. 오, 이 시체. 오, 여기, 오. 야, 여기 페리왕, 요거잖아. 네. 제가 이거, 아니, 그거는 리츠마의 커버스. 리츠메? 리츠마의 커버스. 아, 이렇게 한 쌍이구나. 이 웻불 장수풍뎅이 비슷한 거 있고요. 오, 여기 타이타누스. 아, 턱 짧고 귀엽네요. 약간 단체형 같은 느낌. 이게 뭐 현지에서 잡히는 것들만 지금 모아놨기 때문에 좀 다양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대신에 물량은 확실히 있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송도 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요. 이게 원래 제너레이터 때 원래 쓰던 거. 재팬에서 네. 많이 좋아하겠네요. 이것들 다 사갔네요. 와, 여러분들 인터미디야. 아, 이게 오던토비스 인터비 임페리얼리스트라고. 아. 와, 뭐야? 이게 사육 이게 사육을 아 제발 형. 야,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거 사육 실패한 게 많아요. 일본에서도? 네. 일본에서도 지금 영상을 저도 사육한 게 봤는데 아 세네 개밖에 못 받았어. 야, 일본에서도 실패할 정도면은 이게 대만도 실패했어. 아, 진짜? 네. 그래서 가격이 싸요, 얘가. 브리딩이 너무 힘들어요. 와. 해 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아마. 내가 장담하는데 저도 해 봤거든요. 실패했어. 오. 인터미디아. 저 오돈 중에서도 진짜 제일 솔직히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인터미디아입니다. 인터미디아. 야. 자. 한번 물려 볼까? 네. 어디요? 아? 안 보네. 이 친구 사이즈는 그렇게 안 크고요. 인터미디아가 9에서 10cm까지 크나? 100cm 이상. 그치? 아니, 100mm 이상. 10cm 이상까지 성장을 하는 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는 한 8 후반, 9 초반인 것 같아요. 맞죠? 그치? 8 후반. 8에서 85 정도? 여기 현지에서 채집하신 거니까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와, 놀랍네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게 서식하는 핵사. 피메일. 아, 피메일 베르빅. 이게 원래 6cm까지 커요. 아, 이거 소형. 이게 소형 핵사. 아, 스몰 메일. 이거. 호은색. 호은색인가? 잠깐만. 네임 뭐? 호디니. 호디니. 야, 앞다리 힘 좋다. 살 다 뜯긴다. 봐. 아, 어떻게 보면 애사 같기도 한데 우선은 소형이라서 이 정도이고요. 배 쪽은 우리나라 경사처럼 뭐 작아서 그런지 뭐 아프진 않네요. 까불지 마세요. 좋아요. 자, 이 친구는 여기 소형 수컷 암컷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리츠마의 커버스라고. 리츠마의 커버스? 네. 와. 리츠마의 세츠로이 페리랑 같이 필리핀에 서식한 두 종인데요. 이거는 뭐 최대 6cm. 아, 좀 작네. 이거 한 5cm. 그래도 이 정도면 대형급이네. 최대 6cm. 저는 이거 사육을 성공해서 이미 뭐 아, 진짜? 이미 한 12마리 있어요. 애벌레? 네. 근데 이거 사육이 쉬워요. 그냥 왕사슴벌. 아, 정말 살라목살란 아니 톱밥살란? 살라목살란. 그냥 왕사슴벌. 굿. 야, 필리핀 왕사까지 만났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쁘다. 이게 사이즈가 대형인데 이렇게 점멸각이 있네요. 오, 신기반기. 아, 그다음에 이제 제브라 톱사슴벌레과인데 톱사슴벌레 맞잖아. 제브라 톱사슴벌레과인데 작은데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죠. 암컷, 수컷 둘 다 아주 귀엽습니다. 하, 약간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 같은데 사이즈는 작은 게 문양이 이제 화려한 것 같습니다. 오, 야야. 야, 이게 진짜 필리핀에서 하니까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선은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아간다는 게 증명이 됐죠.
멜론 몇 번? 라이. 오, 아 이거 판매하는. 유등매, 유등매. 근데 안 써 있어 주기가. 이게 판매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주기가 안 돼 있어서 찾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제 판매하는 그런 물품들. 건조. 어. 오. 아틀라스. 아틀라스. 아틀라스? 오. 오, 빙 라지. 이 정도면 초등급 아니냐? 이거는 아틀라스 헤스페로스라는 종인데 이게 제 코카소스랑 제일 비슷한 종이에요. 원래 원래 아틀라스는 다 일자로 자라는데 얘는 무조건 이렇게 원형으로. 야 이거 진짜 이거 아중 좋다 형 줘봐. 이 아중이 아틀라스 중에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커요. 야 110mm까지 자라요. 와 이쁘다. 와 굴곡 봐봐. 판타스틱하네요. 야 이거 진짜 내일 나왔으면 좋겠다. 와. 근데 이거는 못 나오고 이거 이 정도는 안 나오고 단각만. 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걸리면 모르잖아? 혹시 걸리면 대박이고. 그렇죠.